창피해요. 야, 응? 근데 개나리가 누구냐? 개나리? 보고는. 저 왜? 너 얘기 들었어? 너 휴대폰 이지훈이 그런 거래? 진짜? 남경민이 봤대. 이지훈이 아침 일찍 교실에 와가지고 분실물 신고함에 넣는 거. 쩔지 않냐? 어쩐지 아침 일찍 왔다 했어. 그래, 안 어울리게 왜 이상하게 책을 펴놓고 앉아있나 했지. 신고해버려. 어떡하냐? 밥 먹자. 야, 오늘 밥 있지. 빨리 잡아,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한 달만 야자를 빼달라고? 네, 알바를 좀 해야 해서요. 그 알바 꼭 해야 하는 건가? 네, 원래 며칠만 하려고 했는데요, 최소 한 달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야자 못 나오는 대신에 아침에 일찍 오려고요. 그리고 쌤, 오늘도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이고, 그랬어? 아유, 이뻐라. 세상에. 그래, 그럼. 선생님도 조금씩 일찍 나올 테니까 모르는 문제는 조회하기 전에 가져오는 걸로 하자. 정말요? 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오늘 내 알바 시급이다. 고생했다. 아, 네. 쥐 같은 거. 걱정 마. 나도 밤에 고깃집 알바 잡아놨으니까 며칠이면 금방 모일 거야. 아, 근데 오종호 이 새끼. 우리가 지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라나 모르겠다. 이겨. 넌 왜 그렇게 정호를 위하냐? 그럼 지는? 나야 뭐, 그 새끼 깡패 될까봐 그러지 뭐. 그치? 아, 정호 성질 뻔한데 그래도 안 보고 살면 평생 마음에 걸리지 않겠냐? 그냥 우리 셋이서 딱 가게 하나 하면 좋을 텐데. 그치? 그거거든. 됐으면 좋겠다. 실망했니? 네. 근데 너 다른 거는 다 잘하잖아. 이것까지 잘해야죠. 스펙 때문에 죽겠는데. 신경질 나요. 저 나쁘죠? 강주가 1등 했는데 신경질이 나내고. 강주가 1등 해서 신경질 내는 거 아니잖아.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샘도 나고 차라리 둘 다 떨어졌으면은 나쁜 마음도 좀 들고. 근데 이런 마음 드는 거 강주한테 미안해 죽겠어요.